시간이니까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고, 뭐 심박수님 이렇게 뭘 주문하셨어요? 스마트폰에 이어폰 끼워가지고 모니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 배경적으로. 자, 본격적인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제 말이 들리시면 들린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그대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 지금 저 배창준 회장님이 그저 네, 들립니다. 스피커에 잡음이 많이 들리거든요. 음소거를 자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윤영 교수님.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승 기자님. 네, 잘 들린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 김신혜 대표님, 카메라 켜보세요, 카메라. 김민철 카메라요? 국장님. 네. 잘 들립니다. 저기 예다 아빠. 오케이. 김신혜 대표님은 얼굴이 안 나왔어요. 이거 카메라 안 키면 안 됩니다. 얼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 배창준 회장님. 네, 잘 들립니다. 예, 양호합니다. 네, 여기는 부국의 소리 의병방송 신백훈 방송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3시 정각에 국민 화상 궐기 대회 한국과 미국과 한국에 있는 애국 단체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연대하는 화상 국민 궐기 대회가 3시 정각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민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독재, 정치 박력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촌 국민 궐기 대회를 한지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단체와 연대하여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과거 3.16 부정선거 때는 우리가 거리의 혁명으로 성공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혁명으로 문재인의 4.16 부정선거에 우리 국민의 저항 의식을 총집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모든 애국 유튜버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무상으로 신백훈 방송에서 무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애국 유튜버님들께서는 실시간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다운로드해서 업로드 하시고 편집본을 구독자님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으로 총 누적으로 1,000만 명 시청자 수가 되면은 우리 애국 운동의 디지털 혁명은 성공하는 것이라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국가, 반역사, 반민주, 국가파괴,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국민 총 궐기 대회입니다. 구글 밑으로 하는 화상 대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습니다. 화상 집회, 온라인 소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독재도 이 디지털 화상 집회, 이 소통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각 15시, 3시에, 지금 한 10분 정도 있으면 정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백훈 방송에서 송출되는 것을 지금 손상대 TV, 이봉규 TV에서 실시간으로 2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튜버에 공개하였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선호하는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셔서 좆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좆대공.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입니다. 이 좌파들은 벌써 매크론이 뭐니 엉터리로 1억 조회수를 올리는데 우리 정말 자유 민주 우파에서는 한 사람이 한 건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좆대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화상에 좆대공 하는 훈련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채널을 많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 정도 있으면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사분들이 이 화상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서로 마이크
테스트, 음성 테스트, 화면 테스트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혜 대표님. 김신혜 대표님 마이크 켜주세요. 하여간 마이크 상태를 항상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신혜 대표님 됩니까? 네, 들립니다. 예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동보 제동님. 예.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조홍석 기사님. 네, 아주 훌륭합니다. 양호합니다. 예. 우리 김미승 국장님.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리고요. 우리 배창준 회장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전민정 대표님. 잘 들립니다. 네네, 양호합니다. 김신혜 대표님 뒤에 청바지 TV 노재승 위원장님. 노재승 위원장님. 마이크 키세요. 노재승 위원장님. 됐습니다. 네, 신백훈 방송의 배경화면은 제 고향 제주도 용두암에 있는 아침 일출을 용이 여유주가 문 형태로 나왔을 적에 제 자연현상을 찍은 겁니다. 이 좌파 악행의 망국의 현장에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일출을 본다는 차원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 6분 전이고요. 3분 전쯤에 카운트다운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 국민교육 현장을 3분 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빵빠레가 울립니다. 지난번에 빵빠레가 안 울렸습니다. 빵빠레가 안 울린 게 아니고 제가 버벅거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바로 나오게 이제 만들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라인에서는 누적 1000만 명은 아주 손쉽습니다. 오프라인에서 100만 명 모이려면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그 버스가 얼마나 많이 와야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오시나요? 아,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 이봉규, 이동욱 못 오십니다. 갑자기 예, 못 오십니다. 아까 이제 금방 이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이 신문 광고에 전부 나갔는데. 예. 우리 그러면 최정희 대표님 지금 안 들어오셨고, 예. 김성진 교수님 안 들어오셨고. 그리고 저기 이서구 연사가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손상대 시트에 연사 명단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 11사람이 될 걸로 보입니다. 11사람, 예. 잠시 후에 지금 참석하신 분이 윤영 교수님,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조호석 이사님, 전민정 대표님, 노재승 위원장님, 김미성 국장님, 그리고 배창준 회장님, 김신혜 대표님. 예, 지금 안 들어오신 분이 김성진 교수님, 최정희 위원장, 예, 두 분 안 들어오셨네요. 예, 뭐 김성진 교수님은 이상 없이 들어오고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예. 기다려 보시죠. 부산서 오니까 아마 멀어서 먼저 그래. 우리 입신의 경지 사회자이신 우리 예, 손상대 사회자님은 하느님께서 근데 손상대 사회자가 좌파가 아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좌파였다면은 우리 이거 정말
해볼 방법이 없이 우리는 그냥 어디 동해물에 빠져 죽어야 될 뻔했는데. 지금 고맙습니다. 좌파에서 엄청난 지금 그뭐 자금을 얼마나 만든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오라고 해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늘 윤 교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딴 사람은 보내도 예. 뜻대로 못 보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조 이사님은 모르게 삭할 수 있는데 윤영 교수님을 못 피해 갈것 같아요. 드르륵 드르륵 끝났습니다. 아무튼. 긁어버리니까. 근데 이 태생이 이 좌파피가 없어서 좌파만 보면 자꾸 열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뭐 억만금을 주고 오라 그래도 그거 아, 가서 하루도 그럼요. 못 삽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좌파를 보면 막 이렇게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예. 네, 저기, 국민 여러분, 이제 3분 전에 카운트다운으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 국민교육 헌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철학이 있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세계 만방의 보물입니다. 왜 인간은 교육을 하고 받아야 하는지를 393자에 모두 담겨져 있는 명문장입니다. 이 헌장을 노무현 정권이 폐지했습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최고의 철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이요 보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전학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경애와 신뢰의 뿌리 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공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배운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그 자유세계의 연사님들 방에 잡음 잡아주세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공기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활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830만 해외동포인 3천만 애국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미연합 문재인 퇴진 및 더불어민주당 심판 비대면 유튜브 국민 걸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강화문 비열학 청년 손상TV의 대표 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조치 단행함으로써
부득이 비대면 구글 미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민대회를 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비대면 집회인 만큼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멋진 연사분들의 열정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증과 민주당의 폭거, 대한민국의 미래, 하여튼 다양한 규탄과 비판, 그리고 미래된 희망을 쏟아낼 것이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대회는 기술을 협조해 주신 우리 신백훈 방송 주관으로 우파 유튜브들과 함께 이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노재승 위원장님의 인사부터 간단하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자유민주 애국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이 신뢰를 망쳐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러한 그 명령인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해서 이 독재, 좌파, 사회주의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충격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이 구글 화상 대화를 통한 국민 총궐기 대회입니다. 오늘 연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현실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국민들이 총궐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부 방송 다 켜주시고요. 예, 저기 휴스턴의 배창준 회장님 스피커 볼륨을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스피커 볼륨이 커서 마이크로 스피커 음이 들어가서 잡음식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됐습니다. 아, 좋네요. 자, 전부 방송 다 켜주세요. 네, 지금 볼륨 괜찮습니까? 네. 네, 자, 모두 좋습니다. 모두 방송 다 켜주시고 전부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사정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추는 분이 있다가 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자, 일률적이 못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한 분 한 분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방송되지만 강화문 광장이라 생각하시고 연사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강화문 광장이 떠나가도록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보추연 TV에 우리 윤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안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아, 제 얼굴이 안 보입니까? 아, 더 됐어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해군의 자랑스러운 애국자이신 우리 신동보 해국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비역 해군 분장 신동보입니다. 저는 저 평생 바다에서 주로 생활했는데요. 그래서 뱃놈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바다에서 외적으로부터 진짜 그 나라를 지킨다고 평생 지냈는데 전역하고 육지에 생활하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내부적으로부터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문재인 이 사회주의 위선 정권을 타도하는데 내부의 적을 무찌르는데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동구 대장님은 본인이 뱃놈이라는데 뱃놈 아닙니다. 배가 아주 큰 배입니다. 북한이 쩔쩔대는 아주 큰 배에 함장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우석 KBS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아, 원래 사회자께서 제가 사람을 여러 잡았다는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준비된 멘트가 있는데 있다고 치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사람을 패지 않고 한 놈만 두드려 패겠습니다. 그게 누구이신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 제목은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멘트는 제가 나중에 연설할 때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따 해주십시오. 어제 그만큼 가르쳐드렸는데 깜짝하셨구만. 자, 다음은 우리 프리덤 칼리장학회 전민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입니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좌파 4.3 유족회와 이번 주 금요일 1월 8일까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막대한 보상 문제로 이번 주 통과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과가 안 돼서 다행이라 해야겠지만 그런데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어제 듣고 오늘 들었는데 똑같네요. 아, 매일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이 매일 다른 사람. 우리 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노재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이가 이 우리 국민대회를 꼭 시청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가 이거 두 번 보고 졸다할까 봐 오늘부터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의 우리 김미승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사무국장 김미성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훌륭한 분들과 귀한 시간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또 이런 걸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다시 한번 그리워하면서 또 오늘도 또 많은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김미성 국장님 부모님 미국 계세요? 네,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국 휴스턴 애국단체 연합회 우리 배창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국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배창준입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축년을 맞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국민 모임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또 유튜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리며, 반역자이며 국가 파괴 괴수인 문재인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이런 국민 총 걸기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 뒷배경이 그 미국의 텍사스 쪽인가요? 휴스턴 배경입니다. 예, 아니요. 뒷배경은요, 다른 도시의 다운타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미국을, 네네. 미국을 가보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지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굉장히 도르는데 아주 그냥 아주 누구나 갈 것이 지금 잘 도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행사가 잘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이신 우리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교모 출범의 발기인 아닌 발기인이 된 사람이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사퇴하라고 이 말단되는 자 산호맹 출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국에 계신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이 모여서 이 정교모를 만들었는데 조국이 물러나니까 더 심한 추미애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2기 집행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 추미애가 물러나니까 더 또 이상한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쩌면 또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4.19 때 고려대에서 교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4.19가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교수들이 앞장을 서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권 법무부 장관은 장관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참고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습니다. 최초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문 협력위원장이신 우리 청바지 TV의 김신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정말 해외 동포님들과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 이렇게 뵐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이구나. 이 작은 화면이지만 문재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이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또 탈정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꽁무니 빼기에 책임지지 않는 진짜 동네 이장감도 안 되는 그런 자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지도 않았지만 저자의 이 면상을 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작은 시작이지만 이 모임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살아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시 의병정신으로 애국심으로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정말 이건 시작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것들이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리라고 나비효과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 보면 매일같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최근에 출범한 우리 자유한국 21의 서울 시당 위원장이신 우리 국민의왕TV의 최정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개인적으로도 꼭 그 꿈꾸시는 거 성취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라는 꿈 올해에는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이 그 정상화되는 그런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우리 그 자유한국 21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쏙 들려고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이 귀한 시간을 같이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시는 많은 연사분들, 여러분 이미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서 많이 뵀던 분들입니다. 혹시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신백군 방송이나 아니면 뭐 손상TV에 연락하시면 제가 사회적 근한으로 기회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연사분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벽두 들어서 이낙연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고 문재인이가 협치를 꺼내들고 오늘 드디어 박병석이가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단 하나, 낮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사 순서는 제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뽑기를 하나 사서 뽑은 순서대로
오늘 연사 순서를 정했습니다. 혹시 빨리 안 정했다고 열받아서 끄고 나가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본인이 몇 번째 순서가 되는지는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위고와 뭐 남녀 구분 없습니다. 뽑기가 정해준 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모실 연사분은 머리대 교수를 얘기 마시고 윤봉길 여사 손자로 지난 4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애국 국민들과 함께 드르륵 드르륵 문재인 때려잡는 데 앞장서 오신 우리 윤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 윤영 교수님이 마이크를 킨다는 게 조작이 돼서 잠깐 먼저 나가셨네요. 다시 어제 저녁에 교육을 제가 많이 시켰는데 하루 지나니까 잠깐 잊으신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 분 먼저 하시고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세상에 제일 공부 가르치기 어려운 분들이 교수분들이에요.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시켰더니 아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윤 교수님은 잠시 뒤에 모시기로 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인지. 해군대위로서 약간 27세 때인 1980년 12월 칠흑과 같은 겨울바다에서 북한 공작원 6명이 탄 무장 간첩선을 함포 사격 첫발에 격침시킨 신라적 전투의 주인공. 지휘한 모든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당사자. 4년 전 국회에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유일하게 달려가서 떼어 던진 행동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북돋은 주인공 바로 신동보 해군 제독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전장 신동보입니다. 신축년 새해 정초에 난데없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정권의 끝이 보이니까 역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가 국회에 5일간이나 전시되어 제가 빼어 던질 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비겁하게 방관하고도 이제 와서 뒤늦게 파면을 덜먹이는 위선자들은 당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시대 최악 정권의 전횡으로 온 나라가 계란 끝에 매달린 형국입니다. 공산주의자와 조현병 환자로까지 의심받는 역대급 위선자가 북한과 중국 공산정권의 꼭두가시가 되어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화쇼로 날려버린 북한 비핵화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과 그 힘의 원천인 한미동맹 또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허울좋은 사기국으로 문제를 듣고 넘어가기엔 너무 위험하기만 합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와 협상,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반인도 범죄 집단은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 구축을 통해 그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공언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를 따지지도 국민과 동맹국에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묵인 방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 도발을 수없이 자행하여도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5월 3일 우리 군 전방 감시 초소 GP에 총격을 가했고 6월 4일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6월 16일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1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6일 서해 평화수역 남방인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해공 합동 서북도서 방어훈련에 대해 북한 인민무력성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군 고위급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강하게 지적하고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기라도 하듯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입법하여 스스로 김정은, 김여정의 꼭두가시가 되어 온 세상의 우선거리가 되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3개월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내외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지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번 달 중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관련 청문회를 추진 중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입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민주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 집단은 북한 정권과 동렬에 놓여서 망신을 당하는 총국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동맹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거짓말쟁이, 조현병 환자 등으로 낙인 찍힌 채 북한으로부터도 삶은 소대가리, 근무근계, 위선자 등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거짓 평화시와 굴종 얘기로 북한 정권의 꼭두가시를 자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를 의심받는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 반적적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부응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변화를 주도하여 직녀까지 산 미진양 사회주의자이자 역대급 파렴치범인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연유도 공산화 흉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 살해자와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범한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국제행사자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안보태세를 허물어뜨린 송영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 이직죄로 고발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자유외국시민단체에 의해 이적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초유의 사태가 그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하격으로 국민과 동맹국을 속여온 결과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폐기 대신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발 코로나19 불안이 겹치고 최악의 경제난과 민주정치 실정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부 폭발, 그래서 내폭, 인플루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종하는 북한 정권은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오래전에 상실하여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 즉화 통일을 수군을 달성할 수 없는 흑개비 군대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이 수십 년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의 비대칭 대량 살상무기, 즉 WMD입니다. 대한민국이 갖지 못한 절대무기를 확보하여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대표 발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앞두고 한 연설에서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의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NPT는 대표적 불평등 조약.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합리화한 방안을 했습니다. 또 이거를 부추긴 문재인 조국 정권은 북한 안정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확장지와 한미동맹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과 SLBM 개발에 집중한 것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 정권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은 위기의 근원인 문재인 김정은 공조체제 청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반역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 전략적 중심은 지키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YSQ인 수밖에 없는데 남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과 우상화된 김정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런 연유로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일관되게 우리의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반미선동과 주한 미군 철수 공작을 일삼으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제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을 편들면서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리더십을 결사 옹호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위장 평화시에 놀아나고 북한식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여 준항복문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입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반드시 폐기하여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보내기 등을 통한 북한 자유화 운동을 보호 및 지원하고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운영을 적각 재개해야 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 소위 소프트킬로 공세적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한 대북 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으로 북한 주민을 깨워서 김정은 정권을 결정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으로 포장된 김정은 정권은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만능의 보험으로 여겨온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과 그를 숙줄한 문재인 정권 및 종북 좌파 보안국가 세력을 청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초인류 국가, 초인류 통일 대한민국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자 암투병 중인 이희령 시인이 새해 백두에 발표한 소원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계란 끝에서 날개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뭐 처음부터 오늘 열띤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심동보 대동님은 우리가 아스팔트 처음 나올 때 그때부터 지금 뵙고 있는데 아, 이 군인 정신과 투철한 애국심 여기에 사실 제가 반했습니다. 혹시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동님 미안하지만 광고 장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러다가 또 대통령 되면 골치 아픈데. 자, 우리가 말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는 문재인 정권이 모조리 다 바꿔치기를 해놨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책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붉은 도배지를 해두었습니다. 심지어
동학남까지 민주화 거기다 덧씌워서 돈을 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보고 제가 말 몸이 두 개라면 하나는 이분을 따라가서 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좌파들에 의해서 붉게 물든 이 역사를 바로잡고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주 4.3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 한 달 전인 4월 3일 새벽 2시경에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제주도 12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서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폭동이었습니다. 결국 50선거에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서 두 곳에서는 의원 선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남로당은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서기 위한 지하선거에 5만 2천여 명이나 참여하게 하였고 남로당 제주도당 제1대 사령관 김달삼은 5만여 장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월북하여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로당 제주도당 제2대 사령관 이덕구는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군경, 양민을 살상하고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개항,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습니다. 양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남로당 인민유격대의 만행은 절대로 봉기 또는 항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빨치산 공비들을 토벌한 것은 정당 행위였지 국가폭력이나 학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이니 학살 운운하는 것은 자기 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4.3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4.3 사건의 가해자인 남로당에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에 참여했던 남로 당원들을 추념하거나 보상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업규제 3법 등에 이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을 마치 경찰의 탄압에 저항한 의로운 행위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해야 하는 기준도 없이 희생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들까지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3 당시 명백하게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어 군사재판까지 받은 수용자들을 법무부가 일괄 재심하게 하려는 규정도 있고 또 군사재판을 무효화시켜 가해자들에게도 보상하려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은 삼권 분립을 정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 2019년 제주지방법원은 무기징역수를 포함한 18명의 제주 4.3 남로당 수용인들의 재심 사건에서 6.25 전쟁 당시 재판 기록이 소실되는 바람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형사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단지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실체적인 면에서는 범죄 행위를 하였던 수용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과 같은 면제부를 주고 또 형사 보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4.3 가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14억까지 총 54억을 18명에게 형사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3 사건 무기징역수가 70년이 지나서 재판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서 14억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54억대 형사 보상금을 받아낸 18명의 그 수용인들과 그 가족들은 2020년에 위자료 등 국가 배상까지 받아내겠다고 이번에는 103억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8일 세 번째 심리가 열립니다.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남로당 가해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가 추가로 103억대 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4.3 당시에 군사재판을 무효화시켜서 2,500여 명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500여 명의 남로당 수용자들을 무죄로 만들어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군사재판 무효화는 상권분립에 위반되어 위헌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추미애 법무부는 군사재판 무효화 대신에 4.3 수용자 전원을 직권으로 일괄 재심하여서 전원 보상받게 해주겠다는 안까지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치수호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영혼이 없는 국회의원, 법무부, 판사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당한 혈세 낭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비판 세력을 엄벌할 의도를 담은 처벌 규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고 또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합니다. 건국을 방해한 4.3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여서 4.3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3 사건의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는 진정한 희생자가 누구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을 재조사해서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를 다시 논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여서 가짜 희생자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 우선 의무에 충실해야지 정권을 위해서 입법 독주를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와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좌편향 권력에 편승하여 4.3 수용인들의 재심 청구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의무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공직자들을 규탄하며 위헌적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합니다. 정리하면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습니다. 제주 4.3 공산 폭동, 반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회, 법무부, 법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애국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전민정 대표님 연설 똑 부러집니다. 아마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킬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바싹 쫄아서 잘못 통과시켰다는 맞아 뒤질 줄 알고 아마 겁이 나서 안 시킬 거란 겁니다. 사실요, 5.18에 이어서 4.3, 이제 이래 가다가는 고려시대 무신당까지도 민주화 투사로 만들 인간들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 전민정 대표님을 중심으로 대도 안 한 4.3 입
개정 법률안 이런 것들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만드는 법은 다 국가에 아무 필요 없는 법들이에요. 철저하게 좀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를 했다가 드르륵 들어가니까 총알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잠시 밖에 나가서 총알을 지금 주머니에 딱 담아서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자세가 보니까 문재인 너는 죽었다 지금 딱 이렇게 지금 폼을 잡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 윤용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안 했는데 또 해요? 예, 해야죠. 아, 이제 두 번째입니까? 예. 예. 네. 한 번 했으니까 뭐 다음에 하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저기 저 윤영 대표님 아까 그 네. 화면에서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네. 하십시오. 아까 어떻게 하셨는지 똑같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십시오. 네. 네. 에, 참 기가 막힙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예,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문재인이가 망가뜨렸습니다. 네, 검찰을 망가뜨렸습니다. 윤석열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전경심도 구속하고 윤석열도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아, 검찰청을 없앤대. 한번 없애보라지. 검찰청이 없어지나 문재인이가 없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고. 추미애를 앞장세워가지고 검찰 죽이는데 그냥 완전히 정신 빠지게 그러는 사이에 구치소는 완전히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고도 사과도 안 하고 사과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문재인이가 사과할 때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사과하면서 검찰을 까. 이게 사과냐? 지금요 국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회 썩었어. 여당이 엄청나게 금바지를 주워 먹었는데 이 금바지 상당수가 30개, 40개 정도가 이거 가짜입니다. 4.15 총선을 치렀는데 이거를 조작했어요. 컴퓨터로 조작해. 서버로 조작해. 개표기로 조작해. 표지 날르는 과정에서 조작해.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어. 그런데 입을 딱 다물이고 있어. 심지어 더 웃기는 거는 야당마저 입을 다물이고 있어. 야, 이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미국 간 야당 의원을 잘라. 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이게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 해체해 이놈들아. 꼰대 잘라. 이망할 놈들아. 네가 야당이냐? 야당이 아니다. 여당의 첩이야. 이게 야당이냐? 그저 국회 특혜 한 200여 가지. 야, 얼마나 많게 200여 가지가 되냐? 국회 특혜가 말이야. 어? 그저 우리들은 야당은 그저 특혜나 까먹고
특혜나 발라먹고 이렇게 지나면은 이게 더 편하지. 뭐 부정선거 어쩌고 골치 아프게 이어가지고 그러느냐? 아예 거기 거론도 안 해. 더 웃기는 거는 여당이 말이야. 이렇게 부정선거 사용시키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인데, 응? 선거하다 보니까 좀 뭐가 미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완전히 오리발이야. 야, 이 나라가 이거 크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다 발라먹고 까먹고 잘라먹고 청와대에 앉아서 맨날 생각하는 게이 나라 어떻게 발라먹나. 이 나라 어떻게 씹어먹나. 윤석열 어떻게 하면 죽이나. 전광훈 목사 어떻게 하면 죽이나.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야, 참 창피하다. 그리고 왜 돈, 나라 돈을 이렇게 까먹어? 응? 까먹으면은 세금은 올리지 말아야지. 응? 세금 올리고 돈 뿌리고 이거 못하는 수작이야. 이거요, 지금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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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빚이 5천조라고 합니다. 5천조. 조가 5천개.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이거 갚나 안 갚나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돼. 못 갚아요. 절대 못 갚습니다. 또 갚을 생각도 없어. 누군가 갚아야 돼.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갚아야 됩니다. 아들이 갚아야 됩니다. 동생이 갚아야 됩니다. 나라 다 망쳐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잘못했대. 지가 지켜놓고 추미애가 잘못했대. 다 미루고, 응?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야! 범죄 총두목이 문재인이야, 문재인! 이놈아, 네가 대통령이냐? 나라가 이 꼴이면은 언론이 해야 돼요. 언론이 국민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최고, 국민 최고. 생각하면은 바로잡아 줘야 돼요. 언론이 시청료를 내는데 전기값하고 같이 내야 돼. 시청료 안 내면 전기 끊어져. 이런 날강도 같은 놈. 이게 방송이냐? 그리고 요즘에 어느 TV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뭐 트롯. 야, 지금 우리가 트롯으로 날뛰어야 될 때냐? 이렇게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말이야. 트롯으로 날뛰고 뭐 1등 뽑고 2등 뽑고 3등 뽑고 맨날 이런 짓만 해야 되냐 이거야. 야, 옷들 나도 교수였지만은 무엇을 하는 거야? 오늘 교수 한분 나오셨어. 훌륭하신 교수 한분 나오셨는데. 야, 교수들아, 길거리도 좀 나와라. 담요 메고 좀 나와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 이름 좋지요. 목사. 교회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 뭐, 신도 수가 2만 명, 3만 명, 6만 명, 7만 명. 그런데 설교를 안 해. 이 시국과 관계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신도들 중에 저쪽 편이 앉아 있으니까. 헌금이 잘릴까 봐. 야, 그게 목사냐? 야, 그게 교수냐? 그게 언론인이냐? 언론인을 어떻게 그따위로 가르쳐? 응? 교수들이요. 신문방송학과 교수들. 홍보과
홍보 무슨 교수들 많잖아요. 교수들이 텔레비에 출연하고 전문위원으로 뛰고 그럼 그렇게 해먹어? 나라 걱정은 안 해? 제발 교수들 정신 차려라. 목사놈들 정신 차려.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잘하는 분들 많아. 그런데 못하는 목사가 더 많아.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이 나라를 누가 살려야 돼? 지식인이 살려야 됩니다. 지식인이 바른 말 해야 돼. 목숨 걸고 바른 말 해야 돼. 문재인을 가만 놔두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문재인이 끌어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네, 간판에 쳐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세요.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휴대폰 앞에 앉으세요. 치세요. 그래가지고 날리세요. 계속.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 글을 날리세요. 말씀하세요. 기승 산더미 같은 문재인이가 다 잘라먹고 구워먹고 비벼먹고 발라먹고 뭐 남은 게 있어?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검찰청 없애버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띄워줘. 그 경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청와대 소속이야. 멋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경찰에게 뭐 크게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완전히 발라먹는 거라니까. 보세요. 다 보셨잖아요. 내 눈앞으로, 눈앞에 보셨잖아요.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그 다음에 유림이 뭔지도 몰라. 하도 장관들이 엉터리가 많아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장관 낙제받은 놈들. 다 합격이야, 다. 이게 쓰레기지? 청와대냐, 이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퍼뜨렸어? 예? 이거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 참 답답해. 문재인이가 퍼뜨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들 마구 들여보냈잖아. 코로나 몸에 지니고 들어왔어. 확 퍼졌어.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됐어. 문재인이가 깜짝 놀랐어. 야, 이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안 걸리는데, 코로나 나면 안 되지. 야, 지금요 이 나라 심각합니다. 지금 식당에서 한 100여 명이 잔치를 벌리고 하는데, 거기서 한 30m 떨어진 데서 집회를 하는데, 10명 이상은 안 된대. 아니, 9명. 9명 이상은 안 된대. 야, 이런 깡패 도둑이 어딨어?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문재인이 너. 언제까지 네가 견디나 보자. 하루 종일 나쁜 짓. 하루 종일 사기치는 거. 하루 종일 도둑질 하는 거. 하루 종일 법에 걸린 거 빼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들 앞장세워가지고 검찰 죽이고 법원 죽이고 너 혼자 살것 같으냐 이놈! 이 나라 문재인 정부 끝났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예, 깜깜이 보내야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윤영 교수님 연설은 저. 거의 해초리만 들면 딱 훈장님 눈에 탑을 쫙 불어쳐놓고 막 후들 펴야 됩니다. 이거 좌파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 잡는데 몽둥이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몽둥이가 좀안 됩니다.
곡사포로 들이 갈겨버려야 돼요. 드륵 드륵. 자, 언제 들어봐도 역시 문재인이 바지에 오줌을 찔찔살 정도로 따끔따끔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생을 기자라는 직업 하나만으로 좌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40년. 펜 하나로 최소한 빨갱이 몇백 명은 때려눕힌 우리 중앙일보 기자와 KBS 이사, 그리고 현재 유산TV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조성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아, 아까 여러 때려잡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놈만 붙잡고 두드려 패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으로 잡았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애국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문재인 독재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세상 걱정에, 대한민국 이 나라 걱정에 발죽 벗고 주무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끝내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곤 하지만 올해는 그것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올해는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반일, 반미, 종북 친중의 미친 외교 안보 정책을 벗어나서 문재인이가 180도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저들이 문재인 주사파 독재를 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를 저놈들이 과연 스스로 폐지를 하겠습니까?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대로 가다간 올해 봄, 구체적으로 3, 4월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워합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면서 문재인과 그 악당들이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제 눈에는 다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회는 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끝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운명적인 해입니다. 운명의 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올 한 해 문재인 그 작자가 도둑질을 다 한 뒤에 임기를 다 채우고 룰루랄라 퇴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해 연말에 감옥에서 풀려난 우리의 영웅 한 분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문재인이가 즉각 사과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3월 1일 3.1절 시위를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을 했더랬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압박이 맞지만 문재인 그 작자가, 그 친구가 순순히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그자의 정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겠지만 문재인 그자는
정치적인 악마입니다. 정치적 악마.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대단한 악마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재인을 A4 용지나 줄줄 읽는 멍청이요, 바보라고 얕잡아 왔는데 저는 그게 실수라고 봅니다. 지금도 평론가, 좌파 출신 평론가 진중권이는 문재인이가 386 주사파들에 둘러싸인 허수아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보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밝히지만 문재인은 노무현에 비해서, 지 정치적인 선배인 노무현에 비해서, 그리고 김대중에 비해서도 무시 못할 능력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도 그렇고 적금 측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앙이가 그 작자가 자기의 꿈을 거의 다 이뤄가고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문재인이가 꿈꿔왔던 공산혁명의 8분응선, 9분응선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꿈꾸는 마지막 이알이 뭐냐, 남은 게 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이 화상 강연을 하기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개헌입니다. 또 하나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개헌과 연방제 통일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걸 이루면 공산혁명, 문재인이가 꿈꾸는 공산혁명은 실제로 완성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들은 사실상 한 통속인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아마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서 여러분 여기에 찬반을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덜컥 우리한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됩니다. 국민적 합의로, 다시 말해서 국민적 합의로 이 나라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의 외침을 당해서 나라가 망가지거나 내분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국민적 합의로 대한민국 문을 닫자고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4월이다. 반복드리지만 그게 문재인이가 꿈꾸는 공산혁명의 마지막 십분응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될까? 뭘 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까? 문재인과의 체제전쟁을 저는 당장에 선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앙 그 녀석과의 체제전쟁을 당장에 선포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자유우파 태극기 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야! 너 문재인! 당신 말이야! 언제까지 공산혁명의 장난질, 반역질을 계속할 거야?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장이야! 라고 최후 통첩을 당당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명 그 작자는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간첩이고 빨갱이라고 초등학생 또 떠들어대고 저 같은 평론가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습니다. 왜?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 최후 통첩, 우리 자유우파 전체의 이름으로 제기한 최후 통첩을 계기로 문재앙과 그 일당, 그리고 저 미친 민주당과 국회를 향한 총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과연 어떻게를 물어봐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집회를 주관하는 이 국민 모임입니다. 이게 국민 모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중심의 국민운동본부를 합쳐서 가칭 체제전쟁 총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거점으로 해서 좌빨들의 온갖 거짓과 적폐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묵묵부답인 청와대로 들어가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작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악마는, 제가 아는 한 악마는 그렇게 쓸어내야 됩니다. 쓸어내야 됩니다. 악마는 그렇게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러간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5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다? 아까 말씀대로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치대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하 그 전 단계에서 저는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정치권과 청와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놈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린 오냐 기회는 찬스다, 우리끼리 하겠다 라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 이 무대에서 문재인 자체가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중공의 도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문재인의 집권은 무엇이었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은폐된 좌익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은폐된 좌익 혁명을 문재양이가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까발려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깨우고 동참시켜야 될 필요성은 너무도 절박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게 오늘 제 방송의 요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과의 체제전쟁을 당장 선포한다. 그걸 위해 체제전쟁 총사령부 가칭을 만들어서 국민 대토론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그걸 통해 문재인과 그 일당을 끝장내자는 제안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짜내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내부끼리 내부 총질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못난 짓을 거듭하겠습니까? 남은 거는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모든 것을 걸고 끝내 이기야 됩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자는 걸 새삼 강조를 합니다. 자, 문재인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말씀드린 방송을 여기서 마치면서 제가 멋진 구호 하나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구호입니다. 이겁니다. 너무 크지 않게, 그러나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야, 문재인! 이게 나라냐?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나라냐? 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아이고, 이 문재인이 안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밤에 또 자다가 또 무슨 심장마비 올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우리 조석 기사님,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곡을 찌릅니다. 돌려가면서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나라를 운영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뒤에서 조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문재인이가 지금 이 시간까지 들고 있는 이 A4용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연설자들 중에 A4용지 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문재인은 지금 4년 넘게 A4용지만 들고 달달달 그냥 읽은 겁니다. 어떤 놈이 써준 놈. 제가 그 이름을 아는데 다음 이거 우리 대회 때 제가 밝히겠습니다. 자, 이 A4용지만 4년 동안 아꼈으면 동부구치소에 마스크 2,000장 사고도 남았습니다. 나라 운영을 이렇게 개판으로 하니까 문재인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차 적응이 지금 안 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지금 미국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의 뭐라 문재인 밑에 있는 그 조국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조국. 이 조국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신 미국 휴스턴 애국단체연합회 우리 백창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배창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5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민주평통 휴스턴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제가 청와대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미주 전체 대표 회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정견 발표를 한 그런 기억이 새삼스럽게 오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저는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기 탄핵의 어떤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울분을 정말 참지 못하고 임기 한 달을 남기고 바로 사직서를 쓰고 우리 그때 당시 김평우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구국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스턴에 있는 청의회와 함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에 대하여 휴스턴의 모든 그 한인 언론사를 통해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와 또 휴스턴 I-10 도로 옆에 대형 빌보드 광고를 설치 외국인과 휴스턴 한인 동포에게 무죄 석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구국 강연회와 애국 활동을 4년여 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작년부터 TVKT라고 트럼프 승리 한인팀 상임회장으로 미국에서 미 대통령과 상원 의원 당선을 위한 모금운동 및 여러 가지 활동 소식을 한국과 동포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난 2020년 초유의 중동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에 계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 동포들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202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이래 누가 취임한가는 문제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재선 선거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기득권의 디스테의 권력에 부패한 일부 정치 세력, 사법부, FBI, CIA, 고위공직자, 금융자본과 빅테크, 헐리우드 연예인, 빅미디어, 극좌 사회주의자의 부패와 투정, 그리고 외세의 개입으로 이루 셀수 없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고, 제3세계나 있을 법한 일들이 선진국인 미국에서 벌어지면서 이 미국의 선거 전쟁은 단순히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성패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좌파 사회주의, 애국자와 반역자의 전면적인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의 소유들이 중심에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리누드 변호사,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 대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영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지지자들에게 1월 6일 바로 지금이죠. 지금 여기는 미국은 1시 지금 16분입니다. 새벽 워싱턴 DC에 모이라고 여러 차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장한 민병들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는 결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의 글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벌기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들의 불의에 대항해서 대규모로 걸기하여 부정선거 세력을 뒤집어버리는 주된 원동력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월 5일부터 수백만의 지금 미국인들이 버스, 자동차, 항공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1월 6일 날 워싱턴 DC로 속속 집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뒤집어 엎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지세력이 불의에 맞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운동의 거센 물결로 바이든과 딥스테이트 세력을 수장시켜버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최고 1위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좌파 사회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총연대하여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범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국의 4.15 부정선거도 밝혀지고 관련된 범죄자들이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한 9시간쯤 되면은 상하원 의원들이 모이는 국회에서 부정선거를 바로잡는 매우 오늘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일에 나서는 상원 의원은 12명 그리고 하원은 140명입니다. 전체 의원 숫자에 비하면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의 근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부정 탄핵과 4.15 부정선거로 부정한 자들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애국 동포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지금 한국 역시 자경화되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역시 부패하여 소수를 제외하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편을 걷고 있습니다. 여고, 야고, 부패한 정치인과 반역자들, 매국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짧게 문재인 정권을 정리한다면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 칭하겠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까지 정체성과 이념의 대결 구조로 국민들 간에 반목, 갈등, 대립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 정권이 태동한 후 4년여 가까이 나라가 하루도 편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과 혼돈과 분열로
국민 간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고발하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다 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스스로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신용복이 김원봉이를 존경한다면서 사회주의 발상으로 가는 자를 어찌 국민이 믿을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을 생각해봐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반역의 개수 문재인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응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제도인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바꾸어 역사를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미국의 딥스테이트 사회주의 세력과 한국의 반역자들, 주사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월 20일 취임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거대한 후원 세력이 될 것이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민들도 크게 고무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권력의 하수인 추미애, 조국 등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 김무성, 유승민 등과 또한 거기에 동조하고 침묵했던 기득권의 지식인 죄주의자들도 한국 정치에서 스스로 이제는 물러나야 됩니다. 동시에 앞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과 한국의 위장 모수를 가려내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지지 세력인 애국 세력과 함께 힘을 내 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반드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한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4.15 총선 부정선거와 울산시장 불법선거를 대기를 천하에 밝혀내어 문재인 정권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서울 부산을 찍고 다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파 보수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준 회장님은 아마 이 대회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벽이라 많이 좀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좋았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배창준 회장님 연설을 듣고 보니까 언뜻 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조우석 이사께서 문재인 임기 다 마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1월 21일이 문재인 내려오는 날 같아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취임 1승으로 문재인 물러나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동으로 꺼집어 내려올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을 우리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1월 6일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예예. 제가 어제부터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사진을 계속 받고 있는데 워싱턴 DC로 네. 가는 차 행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수십 킬로를 차를 해서 그리로 다 가나봐요. 지금 그쪽에 워싱턴 DC의 그 민주당이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전역에 약 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지금 참가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운송단이 지금 뭐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인들의 애국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우리 한국 우리 동포들도요 지금 많이 참석 지금 가고 그쪽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정투표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려 보고요.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이 끌려내는 이 결과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남자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여성들이 나서야 가슴 머리채를 어디든지 콧구멍을 딱 잡든지 어떻게 끄집어낼 낼 수 있지. 야, 이러니까 지금 우리 연설을 안 하신 여성 세 분이 이제 나겠지 하고 폼을 딱 이제 잡으시네. 요거 제가 얘기했죠. 꽃게임 나온 거예요, 꽃게임.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오늘 보니까 딱 전투적 자세로 나왔어요. 저번에는 머리를 풀어 헤쳤더니 오늘은 머리를 딱 동여매고 그래 문재인 파면 탄핵 대진 국민 모임 협력 위원장이신 우리 청바지 TV의 김신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정말 애국심 있는 이 또 미국에 계신 상황들 또 이런 여러 정말 대한민국 지켜오신 분들과 함께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전 결혼하지 않는 요즘 20, 30대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세대에 겁 없이 23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는 지금 고1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5학년 7살이 이제 오늘 입학 통지서를 받아서 지금 예비 소집일을 갔습니다. 새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력서를 내놓고 사실 모든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권, 문화관광부, 행안부 결국 한번 걸을 거예요. 걸으면서 김신혜 얘는 우파니까 빼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갈망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매번 내가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해야 한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새해 첫날 1월 2일에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하나뿐인 어머니께서 제가 9살이던 34년 전에 37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저는 올해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나이인 37살을 지나서 41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날까지만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각자 꿈이 있었는데 저는 그날까지 사는 것과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합니다. 저에게 엄마가 없었던 네, 9살부터 34년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엄마가 되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아이들도 낳고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엄마가 되어주는 이 든든한 울타리인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사회주의화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제는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짙은 어둠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이 사회적 엄마가 되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일찍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저는 추억을 쌓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삶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가난하고 옹색함은 정성과 노력으로 채웠고 붉은 눈물을 흘려봤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아프고 힘든 정말 며칠 전에 정인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좌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CBS에, 그것도 EBS 유시민의,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가 유시춘이 하는 그 EBS에 출연해서 마치 그 입양아를 정말 사랑해서 키울 것처럼 하던 사람이 아이를 때려서 정말 대한민국의 그 입양아, 많은 엄마들이 밤새 울고요.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세월호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했던 문재인이 왜 정인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CBS 좌파 크리스천 그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 정말 속속속속 그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 입양아를 데려오면 그런 조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돕니다. 얼마나 그들이 인간 이게 북한입니까? 정말 어디까지 인간을 팔고 아이를 팔고 때리고 두개골이 손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엄마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대한민국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또 최근에 백신 참사는 세월호 참사보다 더 악질입니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등 30여 개국이 12월 중에 안정성이 제일 충분히 검증된 백신을 이미 접종을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서 백신 하나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로 계약하고 계약했다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이래저래 지금은 산모시대라고 합니다. 문재인과 청와대의 무지 알지 못하니까 무능 그리고 내빼는 이제 탈정치하겠다고요? 무책임 이 산모를 아주 고루고루 갇힌 문재인과 이 청와대 국민들이 정말 당신들을 끌어낼 겁니다. 지금 우리 못 모이게 하고 뭐 코로나로 언제까지 끈다고 해서 이게 멈춰질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3분기나 4분기나 돼야지 백신을 맞는다고 하고요. 훨씬 효과가 좋은 90%의 백신이 아닌 지금 9천 원도 안 되는 그 백신 갖고도 그것도 제대로 못 구해서 이 난리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가 차지하는 곳은 무조건 놀고 먹고 펀드 사기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권력 차지하는 데는 아주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들이 국민들 위해서 국민의 대표가 되라고 뽑아놓은 자리에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에 초등학교 반장도 이따위로 하면요 바로 탄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정권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줬던 엄마와 같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려놓는 것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문 대통령은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미루는 아주 최악의 상사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앞서고요.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도 안 되니까 리얼미터에 아주 젊은 유능한 남자 이사가 최근에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했습니다. 그 이사의 제가 인스타를 들어가서 다 봤어요. 아주 멋지고 열심히 하고 리얼미터 어떤 곳입니까? 김어준과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그 김어준의 친구인 이택수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친구가 아주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리얼미터가 어딥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줄 정도로 여론조사를 아주 마사지를 했던 곳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니까 문재인 정권은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의혹이지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 질환으로 죽는 정말 무서운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저보고 혼자 다니지 말라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무서워서 누구를 동행해서만 갑니다. 편의점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문정권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상 초유의 성추행범. 정말 여성으로 저는 또 상담 전문가로 3천 케이스 이상을 상담해 왔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성추행으로 또 성폭행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광역단체장이란 자가 어떻게 제왕처럼 여성들을 자기 부르고 수건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그러려고 여성들이 공부하고 공무원이 됐습니까? 제가 화가 나서 말이 안 납니다. 박원순, 저는 박원순을 본 적도 있는데요. 제 앞에서 그랬으면 저는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박원순 이런 자, 오거돈 이런 자, 그게
안희정뿐입니까? 그들의 민낯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은 광역단체장 하나 하방시켜주면 야 거기는 네가 제왕이다. 어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는 네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게 2020년에 대한민국 엄마들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은 정권교체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무조건 가져와야 합니다.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김종인 어떻습니까? 저는 김종인, 전 할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김종인 할아버지 사퇴하십시오. 김종인 할아버지 당신은 여태까지 너무 헤쳐먹었어요. 탈선까지 비례대표를 하면서 그 늙은이가 돈을 나이 드신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드셔도 여기 계시는 대한민국 애국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젊은입니다. 청년입니다. 어? 아주 따뜻한 곳에 곳만 쫓아다니고 문재인을 만들어낸 게 지금 김종인 아닙니까? 그렇게 김정숙, 정숙이 고장난 정숙이 어? 문재인 아내인 그 정숙이와 그렇게 친한 사람이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랑 친합니까? 손혜원. 아직까지도 손혜원을 만난답니다. 손혜원이 박사님 박사님 한답니다. 어? 이런 자가 안철수는 싫어하고 어? 누구 김정숙은 좋아하고 손혜원을 좋아하는 자가 지금 제2야당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 저는 김종인 국민의힘을 다 해체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아직 당원입니다. 계속 당비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종인과 아주 잘못된 한 30%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다 사퇴하고 그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곽에 삼지대와 정말 이번에 함께 집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시 우리 대권도 잡아야 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할아버지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헤쳐먹으셨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 본인 돈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김세연, 그 무리들, 김무성 무리들 어떻습니까?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놓고 부산에, 저도 부산에 살아봤는데요. 여러분 부산은요. 영화 이끼 보셨죠? 이끼와 같이 그냥 이익 공동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국회의원,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 여성 특보로 와 있는 여자가 다른 쪽 국회의원의 밑에 있던 사람을 보내서 하루 종일 CCTV처럼 그 사람의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는 그냥 한통속이에요. LGBT, 돈 문제, 모든 것이 한통속입니다. 그렇게 헤쳐먹고 오니까 그거에 질렸던 사람들이 오거돈 같은 자를 뽑은 겁니다. 저기는 성추행범, 여기는 기득권 카르텔. 그렇게 헤쳐먹은 것이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요.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LCT 문제 제대로 조사해라. 그 뒤로 그 이공동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명의 정말 여성 정치인, 여성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모략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저는 지옥이 있다면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본인들이 당한 것을, 본인들이 한 것을 반드시 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성녀를 창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이중대들 함께 뭘 했습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탄핵을 공부하면서 지금 법학 박사과정을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탄핵을 연구하면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이 앞에다가 그룹화 말고 나왔던 이 여자. 이 여자 끝까지 지금 변호사를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여자가 어 누구랑 같이 헤쳐먹어가지고 뒤에서 했는 건지 모르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글자가 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과 몇 시간 안에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만든 자들, 저는 기업인들도 반성하십시오. 정경련 반성하십시오. 많은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것을 압니다. 사업가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재용처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이념을 버리고 자기 이해득실, 이번엔 어디가 된대 하고 줄 섰던 자들, 본인들 다 배임과 횡령과 이런 걸로 다 그들은 가둬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부패와 기득권과 또 보수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정신 차리지 않고
대통령 한 명을 왜 못 지킵니까? 그 당시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대통령 한 명 하나 쫓아내면 본인들이 그 모든 녹을 받아먹고 아까 조우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당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할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겁니다. 나오실 때 그 이후에 쓰레기 같은 자들, 정말 썩어 빠진 자들, 냄새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청소를 해야 하고요. 다시 새로운 또 무언가 보수 우파의 이 이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집권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계신 애국자님들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면접인데 1차 합격이 돼서 내일 면접인데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합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7살 이후에는 제 꿈을 이뤘기 때문에 엄마 나이까지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위해서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합격할 거예요, 합격에. 애국심을 만약에 뭐 저울로 달 수만 있다 그러면 아마 수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를 또 기도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그 김신혜 대표가 뭐 머리에 이 두들만한 여자라고 했는데 그 이정미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좌파들은 네.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우 나를 문재인이라 안 부르고 어떻게 지것들이 나를 문재인으로 불러주나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도 이빨 다 빠져버린 거야 지금이에요. 자, 어이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사실 아까 우리 그 윤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들 다 모아라 나와라 욕을 막 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은 욕을 안 먹는 분이에요. 다른 교수분들이 다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를 때 이분은 일찌감치 아스팔트 나오셨고 심지어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함에도 목발을 짚고 부산역에서 사회 보고 연설도 하시고 다 서울에서 강남은 광장에 집회가 열리니까 버스 타고 KT 타고 오기는 너무 늦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가 하고 왜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까? 이게 몰랐어요? KT보다 비행기가 싸요? 이러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비행기 싸게 쌌어.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하러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 김상진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그 산호맹 출신 조국의 사태와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출범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코로나 독재의 이 몰상식한 탄압을 뚫고 화상걸기대에 동참하고 계신 3천만 자유파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만리에서 조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830만 자유파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보선과 내년의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60년 전인 1961년 신축년에 박정희 소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장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120년 전 1901년에 신축년에는 청년 이승만이 무능한 고종의 퇴위를 주장하다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코로나 독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박정희가 되고 우리가 이승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조국을 위해 혁명대결에 나섰던 박정희와 이승만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에, 번영은 결코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혁명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엄마는, 아빠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엄동설 안에도 태극기를 들고 목놓아 외쳤노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졌노라고, 조국의 번영을 되찾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가증스런 위선과 거짓, 부정의 세력과 그 어둠의 집단의 동반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의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그것이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동과 조작, 위선과 거짓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정의, 진실을 지키려는 믿음의 용사들이 힘찬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서야만 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을 위한 혁명 대열에 함께 나서야만 합니다. 70년 전인 1951년 1월 4일 북진 통일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우리는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남북한 고착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우리는 중국발 우한 폐렴을 앞세운 정치방역위에서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세계 최초로 봉자학당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162개 국가에서 545개의 공자학원이 만들어져서 지금 세계공산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자학원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부정성의 배우는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투표를 동원한 부정선거에도 대한민국이 개입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미국에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투표를 선도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인천의 연수구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지원해서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4월 보선부터는 어떻게든 부정선거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 절대 과반을 확보한 자들이 야만적인 공수처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의 임명이 벽에 부딪히자 멋대로 개정안을 또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4.15에 이어서 광주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이 듣도 못한 악법을 5.15, 5.18 가중처벌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4.15 부정선거를 말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황대한 황당무계한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의 지도부라는 자들이 부정선거 자체를 부정하니 이것이 더욱 한심한 일 아닙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4.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 이거를 규명하고자 앞장서고 있는 민경욱 의원 그리고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해운대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민경욱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으로 도무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여야 정당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가 끝나니 이제는 박범계라 합니다. 박범계가 어떤 자입니까? 국회 안에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자입니다. 대전인가 숨겨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죠. 술에 취해서 고시준비생들을 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에 이어서 이제는 폭행죄로 입건되어 있는 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범죄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문회에서 부적격을 소리 높여 외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박범계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 앞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는 만취 상태에서 아,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들은 이런 술 처먹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폭행하고 폭행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이런 자가 지금 법무부 차관입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차관, 장관이 동시에 폭행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재인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키고 있는 대국민 약속,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법무부 소관인 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강제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법무부입니다. 정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진자의 대량 확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잘못인데 그 피해는 그 억압은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잘못 이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는 신천지 사태 당시에 교주인 이만희 그리고 지도부를 살인죄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은 광복절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서의 초대형 확진 사태를 초래한 추미애 그리고 이 정권의 이 권력자들은 집단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당장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주의이며 순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석방되고 그 자리에 권력을 사유하고 오만방지하게 국민위에 군림했던 자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의도의 무법자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소환되어야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강행 처리된 위헌적 법률들은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말 전광훈 목사께서 무죄를 받고 석방이 되셨습니다. 이는 고종의 퇴위를 주장하자 종신형을 언도받았던 청년 이승만이 미국으로 파견됐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석방이 되셨지만 울타리 안의 감옥에서 울타리 밖의 수용도 구용소 군도로 주거지가 옮겨진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통제되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신구속이 되지 않았을 것뿐이지 국민 모두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용소 군도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유신체제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70년대 학부모입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수용소 군도와 바보들의 행진을 떠올립니다. 수용소 군도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쓴 소설이고 바보들의 행진은 최인호 작가가 쓴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솔제니친이 소설이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 소설 때문에 강제로 국외 추방되었습니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검열 당국에 의해서 30분이나 되는 부분이 가이드를 당했지만 공전의 데이트를 쳤습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을 듣고 수용소 군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히틀러와 모택동 그리고 스탈린 치하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안부를 물으면서도 혹시 주변에 있는 CCTV의 직회가 염려해서 사방을 들이번대게 하게 되는 이 현실은 분명히 수용소 군도입니다. 1970년대 만원버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만원버스와 같은 지하철을 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야외에서 몇 사람 만나면서 혹시나 경찰에 호출될까 염려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1975년 바보들의 행진을 2021년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보 아닌 국민들이 강제로 연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23일에 바보 노무현을 자처하던 노무현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영철처럼 부엉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사망한 바로 그날 5월 2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로 공판정에 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들은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사망 이후에 최근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은 의문사의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검, 부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서 화장 처리됩니다. 노회찬, 박원순, 백원우 청와대 민정관실이 있었죠. 그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윤미향 사건과 관련된 손영미가 죽었습니다. 윤미향 사건 담당 판사가 공판 앞두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절친이고 또 동창인 한 사람이 주택단지의 주차장에서 차량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 4월달일 거예요. 아마 출입국 담당 공무원, 그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출석한 날 새벽 4시에 한강에 가서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번에 동부구치소에서 문제가 된 첫 번째 사망자도 역시 옵티머스 의혹과 그 금융사고죠.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자살했다 합니다. 며칠 전에는 민주당의 지방의회 의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 1991년에 박홍 총장이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했던 것이 떠올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자살한 것이든 아니든 묘하게도 그 의문의 죽음으로 중요한 의혹들이 그냥 덮여버립니다. 도대체 누가 바보입니까? 어느 곳이 수용소 군부입니까? 그들은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자살당한 것입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 잇따라 물류창고가 붙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결같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도대체 불탄 것입니까? 아니면 불태워진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8.15 집회 이후에 방역을 방해했다면서 수많은 애국시민들을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정광호 목사, 김경재 대표, 김수열 회장 등을 여기 사회 보시고 있는 손상대 대표님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8.15 집회 이후에 추미애는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구속되어야 합니까? 추미애 자신의 말처럼 거짓뉴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를 은폐하고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이 구속되고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만 합니다. 1974년 광복절에 국민의 사랑을 받던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 이것도 또 문시네요, 문세광이 쏜 흉탄에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반일 데모를 주동하다가 발각되어서 학생과장이 특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자유, 정의, 진실이 그들이 쏜 난사하는 흉탄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74년부터 저는 제 방에 태극기를 걸고 조국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며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생일이 57년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생일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제 운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이미 어두운 시대에 윈스턴 처칠이
빅토리 애톨 코스터스라고 말한 것을 제 거울에 써놓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65일 태극기를 제 집 앞에 걸고 지냅니다. 이제 우리 승리를 향해서 진군해야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경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이제 승리가 바로 승리의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결사적인 자세로 열심히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뒷배경이 상당히 그 현장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 손까지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갑자기 강화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다른 분보다 지금 배창준 회장님이 미국이 지금 현재 새벽이죠? 꺼져 있어. 예, 새벽 2시 7분입니다. 아유, 주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애국심이 불타면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잠 주시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연설하실 분들도 또 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잠이 또 쉭 가버립니다, 또. 저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서울구치소가 우리나라 그 구치소 중에는 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동부구치소가 네. 호텔이라면 서울구치소는 초가집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계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3시에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을 향해서 괴성을 지르려고 내일 갑니다. 기자회견 네.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장 석방하라고 가만하더니 안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전국 우리 교도소나 구소에 지금 수감되어 계시는 이 재소자들 중에 흉악범과 악질범을 빼고는 모두 다 석방을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문재인을 비롯한 이 주사팔등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코로나 걸레 뒤져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기 미국도요, 미국의 전 미주에 있는 감옥소에 있는 범죄자들보다도요, 지금 현대의 이 기득권의 반역자들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감옥소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지금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심각합니다. 예, 예. 예. 지금 감옥에 보내서 지금 요즘 감옥에는 다 콩밥 주는 게 아니라 하얀 쌀밥을 줍니다. 공짜로 주기 아까우니까 이것들은 그냥 다 그냥 현장에 있을려고 그냥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개인 밥 축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또 배창준 회장님 졸업 오실 것 같아서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연설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오른손을 위로 드시고 제가 문재인을 이러면 여러분은 끌어내자라고 합니다. 끌어내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자, 갑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다시 갑니다. 통일이 안 돼. 다시 갑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역시 보니까 그 배창준 회장님하고 김성진 교수님이 좀 늦네요. 부산과 미국이라서 아마 좀 늦은 것 같은데. 아, 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신혜 대표가 나는 아직도
한국의 힘인가 국민의 힘인가 모르지만 거기에 당비를 보고 있다는데 어지간하면 오늘 정리하시고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이 당으로 당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개혁해보자는 그 진짜 순수한 마음, 그것이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 21의 서울 시당위원장이신 우리 국민희망TV의 최정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그 사회자님 정말 명사회자시네요. 제가 마음속에 아 우리 그 청바지TV의 그 김신혜 대표님 아 이렇게 스마트한데 왜 그 해체돼야 마땅한 그 범죄당이 아직도 그 당기를 내시나 그리고 마음이 아팠는데 아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사회자님 짱입니다. 사회자님 최고. 오늘 제목은 헌법이냐 문재인이냐 이렇게 그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문재인이가 그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 갖고 사람들이 문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 적법한 그 국가의 그 여러 가지 그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틀려서 따르면 안 되는 것인데 따르는 것은 바로 이 문재인의 그 폭정을 문재인의 그 공산화 정책을 우리가 돕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마치 지금의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헌법을 그 짓밟고 우리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나는 보수니까 이 그 국민의힘 당의 당비를 내야지 그렇게 계속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저기 자기의 네, 한번 이때까지의 그냥 그 익숙한 생각에서 좀 그 빠져나와서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저 그 책 같은 거 또 세뇌돼서 아직도 그 국가를 파괴하고 또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좌파들과는 다른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하고 정말 보람 있는 정말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그 우파 국민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치매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를 구하는 정당,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와 싸우는 정당, 순수 자유파의 집권을 위해 뛰는 정당, 자유한국 21, 자유한국 21의 서울시당위원장 최정희입니다. 정말 그 귀하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그 새해 첫 주에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나 그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 연사님들 또 존경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 2021년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 소망에 답하듯이 정말 그 기쁜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그 다윗의 승리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 예배의 회복 운동입니다. 현재 그 470 교회가 참가하고 있고 그 숫자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비과학적으로 또 그 형평성 없이 그 이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의 비과학적 탄압, 형평성 없는 탄압을 거부하고 정부 명령에 관계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는 문정권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이때가 바로 가장 그 교회가 필요한 때거든요. 가장 정말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그 지혜를 알려주고 그런 때인데 이때 그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그 탄압한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가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지만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은 더군다나 헌법에 반하는 것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자리 배정도 교회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은 우리가 법 위에 누워 자는 자의 권리는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순해서 누구를 고소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보호 차원에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탄압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위법 운동본부는 바로 그저께죠. 1월 4일 날 정부의 예배 금지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운동에 참여한 교회에서는 함부로 예배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자기네들도 그 고소를 당해보면 함부로 그 국민들을 고소하고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악행인지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 교회 건물을 그 주중에 텅텅 비워뒀다가 일요일만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백화점, 식당과는 비교가 안 되게 공기가 깨끗한 청정 지역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들어갈 때 소독액으로 전신 샤워를 해요. 딱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소독액에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다 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작성하고, 손소독 때 그 체온이 1차로 자동 측정돼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때 체온이 2차로 측정되고, 또 열화상 감지기로 체온이 3차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발열 환자들이, 무심결에 그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오염되는 일을 거의 99.999% 차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도 장의자가 한 2m가 넘는데요. 거기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앉게 지정돼 있어요. 정말 식당이나 이런 백화점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철저한 방역입니다. 모든 국민은 가짜 뉴스와 문정권의 선동에 속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사랑지일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냐 이렇게 음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말 속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왜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벌금을 매기겠다,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위협합니까? 이거는 바로 문정권의 공산화 독재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 코로나 사태 오로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책임입니다. 문재인이가 직접 명령해서 중국인 입국 제한을 풀었습니다. 세계에 이런 미친 국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친 국가 원수 보셨습니까? 온 국민이 구속받고 맞습니다. 정말 세계에 이런 미친 국가 원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자유로운 생활을 구속받고 직장을 잃고 소상공인과 생계형 임대업자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국민을 대변한다는 더블당과 국힘당은 문재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까? 왜 추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정당입니까? 생활고로 자살하는 국민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뭉쳐서 살 길을 찾읍시다. 뭉쳐서 정합시다. 뭉쳐서 이 미친 정권 끝냅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기 정도의 독성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라는 게. 그런데 이걸 방역한다면서 문재인은 이 국가의 전체 경제와 아이들의 수업권, 이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파괴하고 있어요. 이 애국시민의, 정말 이것에 저항하는 애국시민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단계, 2.5단계, 자기 멋대로 늘려서 자기 멋대로
사람들 숫자 늘려서 그 조사 숫자 늘려서 자기들 멋대로 그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누리라고 하는 이 문재인의 그 좌파 독재, 이 문정권 우리가 깨닫고 종식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이 그 코로나라는 그 거대한 그 괴물을 통해서 국민을 짓밟는 것을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정부의 비과학적 교회 탄압, 동성애자, 성정체성 이상자 등을 옹호하는 가정 파괴는 기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혁명 행보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가정은 곧 국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반듯하고 가정에서 정말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국가가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하나의 인간의 그 어떤 그 책임 있는 인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의 양육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독재는 가정의 양육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훌륭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의 든든한 그 구성원으로서 자라지 못하고 마치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의 그 개들처럼 충견처럼 이 그 좌파 독재 그 하수인인 전교조 선생들한테 그 정신이 그 유기되어서 그 좌파가 원하는 그런 그 로봇, 좌파의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내신 성적 매기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전교조 교사들. 이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좌파로 세뇌되고 길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 최인호 학생과 그 김사랑 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깨어 있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이견을, 선생님의 잘못된 그 좌파 세뇌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의 가장 그 큰 권력자인 선생님이 그 반의 그 분위기를 동원해 갖고 이 아이들을 탄압하고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비교육적이고 악랄합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각오를 새로이 하셔서 제 말은 정말 그 전교조 그 사람들 숫자, 그 사람들의 위세에 결코 주눅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교육회복에 멋진 신호탄을 쏘아주시기를, 국가 정상화의 순간을 앞당겨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현 여당을 미투 사건이 너무 많이 저질러져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죠. 이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법, 미친 정책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민은 정신을 차립시다. 그동안 참고 참아오던 교회가 드디어 행동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생계형 임대업자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살하시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 길을 찾읍시다. 교회처럼 뭉쳐서 행동합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행동하면 분명 살 길이 열립니다. 새해 첫 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염원합니다. 한 인간의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가정, 학교, 교회에서 진실이 좌파들이 조작한 거짓을 몰아내어 좌파 국민이 양산되는 불행을 차단하고 언론계, 노동계, 문화계 등 각 일터가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 날조된 역사의 진실에 눈떠서 전국의 방방 곳곳에서 들불처럼 저항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염원합니다. 진실의 다윗은 거짓의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새해 첫 주,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용감히 일어서서 문재인 국가 파괴의 골리앗을 쓰러뜨립시다. 감사합니다.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비신혜 대표가 잠깐 나가셨구나. 아마 그 당비가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를 좀 할까요? 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찼냐 이러면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라피스 뭐 하여튼 헬스장 심지어는 노래방 호프집 이런 이제 업주들이 공식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국회 앞에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청사 앞에서 집단 반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코로나 지키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 말아 죽으나 똑같다. 이래서 지금 집단 반발을 누가 휘발유만 살짝 뿌리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들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요거 조만간 아마 광화문에 한 2천만 명이 모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와, 자,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국민의 분노로 인해서 자동 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정희 대표님 연설을 듣다가 눈을 살짝 감아보면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 비슷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박근혜 생각을 하니까 이분 생각이 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안 감으시네요. 우리 그런데 사회자님 청와대 나는 최고입니다. 누가 경쟁하게 아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뭐 하는 거야? 내가 나라를 그렇게 잘 살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 뭐 하는 거야, 니가? 신동보 제도, 조기사, 나처럼 쳐들어 가서 끌어내리는 거 아니야? 카카, 연설하느라 미처 못 가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박정희 대 박대통령 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성대모사 이거 해보려니 어렵더라고요. 자, 노력 좀더 하셔야겠어요. 예, 아이. 네.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래 연습하니까 그때 목소리가 그리우신지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사실 뭐 언론사 선배로서도 존경해야 되고 애국 현장에서도 애국의 어른다운 이런 행동만을 보여주시는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우리 노재승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1월 6일 대단히 그 뜻깊은 날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배창준 휴스턴 그레이트 코리아 회장님께서 또 중간에서 연락이 되셔서 한미동맹협의회 임청근 재미원로 총재님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측근 재미교포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미동맹협의회가 우리 그이 한국의 이러한 그 화상 대화를 통한 정말 획기적인 코로나를 돌파하는 이러한 그전 세계 8,300여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향해서 이 우리의 자유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이 길을 함께 한미 연합으로 주최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휴스턴에서 새벽 1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시고 참석하신 우리 배창준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이가 오늘 뭐 14일인가 연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그 가이드라인을 오늘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화답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 고든 창 미국 워싱턴에 계시는 그 우리 한국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 지도급 인사인 그분이 오늘 여기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지금 시간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나중에 그러네 아마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 부정선거 규탄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보담도 아까 우리 이
김성진 교수님이나 또 우리 배창준 회장님이나 또 우리 조우석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4.15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내외 저명한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선거라는 게 거의 완전히 입증이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 우리 국내에서 참 그 민경욱 의원님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그 박주연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앞장서서 투쟁을 하셔서 여러 가지 그 부정선거 물증들이 이미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과거와 같이 언론이 다 보도를 했다면은 대한민국은 벌써 뒤집어졌고 문재인은 끌어내어져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15 총선거에서 부정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라고 하는 이 투표 당일에를 기산해서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 사전투표제, 이것을 바로 부정에 악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라는 것은 이 유권자들의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일날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미리 투표를 하시라고 해서 하는 이런 좋은 제도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은 이것을 대한민국의 이 좌파 용공 세력이 완전히 악용해가지고 이것을 그 중국에 있는 그 컴퓨터 AI 전문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교묘하게 컴퓨터 원격 조정을 하는 식으로 부정을 한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전투표,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표함 창고에다가 개표하는 날까지 한 2, 3일 동안 그 묶게 됩니다. 그 사이를 사용해서 이것을 완전히 환표를 한 것 같아요. 표를 갖다가 완전히 그 계산을 해서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 걸 우리가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세상에다 공표도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그 사형을 당해도 12번을 다 당해야 될 이런 죄악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저질렀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그 야당의 그 피해를 본 부정선거로 피해를 본 후보자들이 지금 그 재검표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시했지만은 이 대법원에 김병수가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의 정치 신여화된 대법원 이 판결 판사들이 6개월 안에 선거로부터 6개월 안에 선거 소송은 우선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훈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려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정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이번 이 전자 개표 부정선거 QR 코드 부정선거의 정확한 유력한 물증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메인 서버,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그 컴퓨터, 이것을 그 증거 자료로 보전을 신청했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단 한 건도 이 재판부에서 이것을 증거로 보전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이 세상에 일부 알려졌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고, 또 일부 이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라든가 서버도 깨끗이 이 지부 교체를 하는 이런 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진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추측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출일구 우리 자유우파에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오는 그 4월에 이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 3월에 대선이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가 이것이 폐지되고 QR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이런 규정이 또 이 선거법에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법의 개정이 없이
만약에 현재와 같은 이 현행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제도로 또 투표를 하게 되면은 불문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문재인이와 이 민주당 이자들은 보나마나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정말 그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표 100번 해야 소용없다. 현행과 같은 이런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를 하면은 뭐 무슨 도미니언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원격 조정, 그 AI 시스템, 컴퓨터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개수를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교묘하게 그야말로 근소한 표차로 저들이 이기는 그런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난 4.15 총선거에서 서울 경기 지역과 그리고 일부 유력한 그 제1야당의 후보들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민주당이 11% 내지 12%의 득표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AI 컴퓨터에 의한 원격 조정에 의한 개표 조작,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환표 조작, 표를 갈아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잘 아시다시피 박주연 그 우리 변호사께서 잘 그걸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만은 200수십만 표의 사전투표를 갖다가 투표한 걸 갖다가 전부 그 우송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전산 시스템을 검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약 100수십만 표가 이 투표는 사전투표는 아시다시피 투표가 끝나면 바로 관할 선거구로 직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직송되지 않고 그 표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 분 안에 그 투표 화면 관할 선거구에 도착해도 오는 엉터리 이 우편 전산 기록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부정선거가 물적으로 만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투표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그 광고를 동아일보와 그리고 문화일보에 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 폐지 없는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일 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헌법 현행선거법 절대 개정하라. 뭐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내세웠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이러한 개정을 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김종인이가 이끌고 있는 국진당인지 국민 뭐 우한당인지 하는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은 아까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터지고 정말 복장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는 입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투쟁한 민경욱 의원이나 김소연 의원, 김소연 후보 같은 사람을 당에서 출당을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전투 현장에서 전우의 등 뒤에서 기관총을 쏘는 그야말로 반역도 반역행위, 정말로 용서받을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국민의 뭐 짐당인지 뭐니 하는 김종인이 이 회색 분자의 그 지금 작태가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가 최근에 뭐 문재인이하고 면담을 하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면담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의 그 추측에 의하면은 둘이 만나가지고 내각제 개헌 음모를 하려고 그런다. 정말로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각제 개헌을 지금 김종인이가 원래 내각제 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내각제 개헌안을 지금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할 때 이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이 187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3석만 더 가미되면은 200석이 돼가지고 개헌안은 국회에서 그냥 통과됩니다. 뭐 강제 통과시키겠죠. 더구나 이번에는 뭐 야당이라 하는 그 김종인 국진당 이들이 만약 거기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통과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에 부신다고 그러는데 국민투표라는 건 투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요지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체제가 변혁되고
말이 내각제지 그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2018년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없는 지방 분권 남북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강한 내외의 그 저항에 부닥치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 김종인이라고 하는 회색 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제발 비록 신문이나 방송에 이 장악된 방송이 되어가지고 보도는 하고 있지 않다더라도 이 우리 자유 우파 투쟁가들이 주장하는 것을 귀담아 좀 들으시고 제발 좀 깨야 됩니다. 이 사전투표제와 그리고 전자개표제 그리고 QR코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난 4.15에 이들이 써먹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3분의 2까지 거의 장악하게 된 이 부정선거 툴입니다. 부정선거 도구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용인해서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이 4천만 유권자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법을 못 고친다 한다면 사전투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는 것은 부정선거 하라고 그냥 문을 열어준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국내외 동포들이 다 호응하고 하셔가지고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내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전자투표, QR코드 사용 이것을 하는 이 선거법이 있는 한은 앞으로 시장 보선이 되었든 대선이 되었든 이것은 부정선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공감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만일 이 제도를 가지고 계속 또 시장 보선 뭐 내년에 무슨 선거 한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국회로 달려가서 이놈들아 벚꽃쳐라 멱살을 잡고라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전투표제 전자개표제 폐지 없는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뭐 부정선거는 지금 현재 드러난 증거만 해도 진짜 차고 넘칩니다.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 아니라는 그놈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지색인도 아니고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자, 뭐 이 우리 그 김성진 교수님 앞에서 이 문자 써서는 안 되는데 또 여기 뭐 저보다가 위에 어르신이 많은데 맞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화장을 고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숨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근의 등에 칼을 꼽는 그 모습을 보고 수십 년 지지했던 그 당을 떠나면서 지금도 애착이 남아서 김종인이 빨리 나가라고 한 여섯, 일곱 번을 제가 후드로 깠더니 저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저는 김종인은 백발백중 낮은 전방제로 가는 거기에 동참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길 때문에 국민의힘에 와 있지 다른 이유로는 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연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으면 비상대책위원장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좌파들 습성이 그렇습니다. 김종인이를 때려잡으려면 우리 조우석 이사님 같은 분이 가면 김종인이가 까딱도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면 김종인이가 똥줄 타라고 도망을 갑니다. 미인들이 가야 된다. 가서 머리채를 꽂았고 기때기를 잡아 땡기고 막 군기도 막 그냥 꼬집고 막 이래야 아이고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 이러니.
제가 보니까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연사로 모셔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뭐 미모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야, 난 TV 보다가 그 좌파들 그 여성들은 왜 그렇게 생긴지 나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요. 그래서 무식하면 잘 싸우고 못생기면 잘 싸우나 보다 이랬는데 우파는 반대였습니다. 미인들이 잘 싸워요. 지금 오늘 보시죠. 김신혜, 최정희, 전민정, 김미승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제가 또, 자, 우리 사실 이래 그냥 이래 보면 상당히 얌전하신 분이고, 뭐 남한테 진짜 해코지 한번 못할 이런 분처럼 보이지만, 좌파만 보면 흥분을 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문재인을 때려 잡아야 된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벌써 질투하셨네요.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의 우리 김민성 사무국장님을 마지막 연설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학부모단체나 사무국장 김미성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께서 현 정권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기에 역시나 학부모 입장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을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인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사진 한 장을 본 거였습니다. 사진이 숨지기 열흘 전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이가 처음에 모습과는 다르게 깡 마르고 얼굴은 검게 변하고 군데군데 멍든 모습에 미소가 없는 멍한 얼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분노가 제 마음에서 일었습니다. 저도 딸 아이를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렇게 조그맣고 예쁜 아이에게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를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 양부모란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졌고, 저 부모는 정말 큰 벌을, 그리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금 연예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의나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챌린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진짜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몇년 전에 혹여 세월호 때처럼 감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고맙다 식의 그런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함께 엮여서 미안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가해자에 대한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정의나 미안해가 아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게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민낯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머리뼈와 갈비뼈가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부의 장기 파열로 인해서 정인이가 사망했습니다. 1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할 수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신병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주변을 더잘 살펴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우리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어떤 수사보다 어렵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더라도 세 번의 신고가 들어갔으면 어찌되었든 한번 정도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건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 정권에서 경찰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늘뭐 검찰 개혁을 말하는데 저는 검찰 개혁을 늘 얘기하는데 왜 검찰 개혁 말하면서 경찰 개혁은 안 하고 경찰이 왜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이 왜 이렇게 제대로 수사는 안 하는 것인지 경찰들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제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정말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20대 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20대 때는 정치 쪽에 관심이 없었죠. 그저 입시에 눌려 있다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놀고 졸업하면 취업이나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는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20대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청년, 남자 청년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남자 청년들은 저는 관심거리가 군대 아니면 직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연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 청년에게 들었던 가장 놀랐던 이야기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얘기했던 이것들은 자기는 현재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남녀 평등이 아니고 역으로 남자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던 그 남성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이전 세대들은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희생당했던 거 맞죠. 현재는 사회가 많이 달라져서 여성도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이렇게 많이 바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사회 진출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자격과 이런 것이 균형 있는 기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대 남자 청년들이 말하는 것은 20대의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그리고 집값은 여전히 높고 일자리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데 더 많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불공평한 이익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지지층은 30, 40대 대깨맘들과 20대 여자들입니다. 대통령 당선 때 페미 대통령을 내세웠었죠. 게다가 이번에 정말 놀랍게 국립학교인 충남대학교에 여성 젠더학과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여성 젠더라는 말이 이제 실제로 생겨난 말입니다. 여성화 학과도 아니고, 이제는 성별도 아니고, 젠더라는 이름으로 여성 젠더 학과가 생깁니다. 성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름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벌리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제가 우리 큰딸 아이 과제 PPT를 도와준다고 18세기, 19세기 결혼에 관한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결혼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결혼에 관한 내용은 없고 여성 차별에 관한 거, 여성 인권에 관한 거, 그리고 결혼의 부정정에 대한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페미니즘에 관련된 것들이 다 장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이런 흐름과 연결돼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이런 흐름이 다 모든 것을 권위를 무너뜨리는 걸로 해서 이런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부모, 자녀, 그리고 이성,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권위란 건 인간 관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위 없이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페미니즘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가정을 깨뜨리고 권위를 무너뜨려서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정인이 산것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는 침묵하고 본인들이 입권에만 관심을 가지는 현재 페미니즘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여성계 조직, 그리고 여성가족부, 각종 여성단체, 예를 들면 윤미향 같은 그런 여성 인권 이용한 단체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여자로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차별을 받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남녀를 구별 짓고, 일부러 막 이렇게 나누고 이러지 않는 한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는 가치, 가정이라는 가치,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중시할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우리 보수입니다.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본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세울 때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속해 있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을 검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지금 1, 2회 때보다 1시간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요. 오늘 11분의 연설이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겁니다. 지금쯤부터 한 반쯤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 이제 독자분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많이 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이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이다 직근으로 갑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배창준 회장님이 지금 무거운 눈꺼풀을 내릴까 말까 하는 이 시간에 참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특별히 제가 신동보 제동님과 서로 쌍방에 인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신동보 제동님하고 아, 예, 아이고, 창준 반갑습니다. 회장님하고.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네요. 저는 그때 그 국회에서요, 누드 사진 그거 할 때, 아, 정말, 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그거는 반갑습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요, 늦게나마 미국에서요, 예, 정말 우리 미국 한인 동포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그뭐 예.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솔직히. 예. 제가 눈에 저 보이는 게 없더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지 했는데, 의외로 그 국회의원들이 그게 국회의원에 관해 그 그림이 걸려있었거든요. 예. 1층 그 로비에 출입구 들어가 바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 300명이 5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항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인간으로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신동보 제동님께는 다른 건다 미안한 게 없는데, 그걸 제가 먼저 못해서 지금도 계속 미안합니다. 제가 봤으면 그걸 삐껴서 문재인 내가 또 그럴 뻔했는데 그냥. 자, 이번에는 우리 조우석 이사님과 우리 김민승 국장님 인사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읽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였어요. 말씀 아주 조곤조곤하게 잘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 사건 얘기하는데 정말 전 몰랐어요. 너무 막 처참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걸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정보 좀 주세요. 네, 제가 막 알겠습니다.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아랄대고 떠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잘 말씀 잘 들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분만 인사시키고 이제 끝내려고 했더니 우리 김승진 교수님하고 최정희 대표님이 저런 거라 우리는 안 시켜주고 끝내려고 했더니 못해요. 김승진 교수님하고 최정희 대표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전경호 네. 화이트입니다. 전경호 아, 네. 여러분입니다. 제대로 돼서 사회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너무 벽이 두껍고 완고하네요. 네. 하여튼 힘을 합하면은 네, 물로 바위도 깨는데 뭐 잘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두드릴수록 그 벽이 얇아지고 허물어질 것 같아요. 두드러질수록.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원래 자, 콘크리트 벽 강한 벽이 한 번 균열 가면 바로 깨집니다. 인사식이니까 또 멋있는 말씀을 하시네. 잠깐만 가시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전민정 대표님하고 노재승이 위원장님하고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덤 칼리지. 그래요. 자, 가만 생각하니까 또 우리 신백훈 회장 뺄 수 없네. 저하고 하시죠. 신백훈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손상대 빠가 되고 있습니다. 손빠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11분의 멋진 연설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는 짓거리가 성추행이나 도둑질이나 순 부정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정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인간들을 2월 백신이 들어오기 전에 모두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3천만 외국 국민 여러분 2천만 북한 동포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끝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낙제 정권의 무능한 지도자들 만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주소는 어느 횟집의 도마 위에 마지막 목숨을 펄떡이는 생선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입법 복구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까지 파괴한 문재인 정권을 2월 안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끝장을 냅시다. 아, 나날이 발전하는 안미연합 우리 연대 국민총궐기대회는 능나밥상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멋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금을 누르신 11분의 우리 연사분들 그리고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신백훈 연출자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시판 비대면 유튜브 국민 걸기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후에 더 멋진 프로그램 더 멋진 문재인 때려잡는 무기를 장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네.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는 1월 15일 제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판이 있어서 금요일날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어느 요일이 됐든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월 15일 뵙겠는데요. 우리 손상대 사회자에게 전국 팔도 강산에서 힘찬 박수 보내주시고요. 특히 신백훈 방송을 이원 생중계 해주신 우리 손상대 TV, 이봉규 TV, 그 외에도 각종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는 제가 이분을 이 모든
연사별로 다시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각자 다 업로드 해주시고 또 길었지만은 나눠가지고 통합본도 제공을 할 겁니다. 무상으로 각자 업로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참가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